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 X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발대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및 민간기업 대표 등 29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넷제로 챌린지 X는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55개의 기후기술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를 합니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 우리나라는 단 한 개의 유니콘 기업도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탄소 중립 혁신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여 기후기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이번 넷제로 챌린지 X를 기획한 것입니다. 한 총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의 첫 걸음임을 강조하며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넷제로 챌린지 X 프로젝트는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기술을 사업하는 데 필요한 대출 또는 보증 무대, 규제 샌드박스, 공공 조달, 특허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9개 참여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이루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천지TV 김영철입니다.